네, 여러분, 오늘 그 경남 의령군에 있는 송악리 소나무를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 나무가 동네 뒷산 쪽에 있는데 엄청나게 크고 마을에 들어서니까 이 소나무가 어디에 있는지 한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크기가 엄청나게 큽니다. 예, 이곳 송악리 소나무는 천연기념물 제359호로 지정이 됐고 지금 그 문화재로서 예, 관리를 잘 받고 있습니다. 송악리 소나무는 수령이 약 300년 정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 높이가 13.5m, 그다음에 나무 둘레가 4.8m입니다. 거의 5m니까 한세 사람이 안아야 손이 달락말락한 그 정도로 엄청나게 큽니다. 그다음에 가지가 많이 쳐져 있는 옆으로 이렇게 많이 수령이 뻗어 있는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우리나라 광복에 대한 예, 사연이 있습니다. 여기 나무 두 개가 붙으면은 서로 맞닿으면은 우리나라 대한독립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런 전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나무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일단 예, 나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금 나무를 보고 있는데, 예, 엄청나게 웅장합니다. 이렇게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실제 오시면은 더 실감이 나는데, 야, 엄청나게 나무 둥치가 굵습니다. 나무 자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예, 이렇게 카메라로 한 화면에 담기도 어려운 그 정도로 나무가 이렇게 울창합니다. 예, 사방으로 가지가 이렇게 뻗어 있고, 장가지 하나하나 전부 예, 용트림을 하고 있는 그런 멋진 우리나라 예, 조선 소나무가 되겠습니다. 여기 뿌리도 보시면은 한 5, 6m까지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쭉땅 위로 이렇게 절반쯤 나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은 어마어마한데 이 소나무는 뿌리가 깊이 들어가면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숨을 쉴수 있게 이렇게 예, 땅 위로 노출되어 있는 게 건강한 소나무입니다. 예, 이 소나무 특히 심으실 때 조심해야 될게 너무 깊게 심으면은 나무가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예, 소나무의 전체 수형을 보기 위해서는 예, 지금 제가 북쪽에 있는데 북쪽에가 잎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가지 모양을 잘볼 수가 있습니다. 예, 남쪽에 솔잎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남쪽에서 보면은 솔잎에 가려서 나무의 전체적인 가지라든지 수형 모양이 잘안 보입니다. 근데 여기 북쪽에서 보시면은 상당히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뚜렷하게 잘 보입니다. 예, 저기 잔 가지들이 쭉 뻗어 나가는 게 보면은 거의 뭐 지면에서 한 1m 정도 떠 있을 정도로 나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처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잔가지도 곧은 게 하나도 없이 구불구불하니 용트림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나무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형 자체가 예, 상당히 오래된 고목이고 문화재로서 천연기념물로서 충분히 제가 보니까 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기 오른쪽에 처진 가지는 보면은 지금 너무 처져서 기둥을 받쳐놨는데 기둥을 받쳐놨는데도 지금 예, 땅과 달락 말락, 예, 그렇게 가지가 전체적으로 많이 처진 그런 수형의 소나무입니다. 예, 일제 시대 때 여기 의령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 하나가 여기 지금 굽은 이 소나무하고 그 다음에 여기 300년 된이큰 소나무가 두 개가 가지가 맞닿으면은 우리나라 독립이 된다 해가지고 그 전설을 이때까지 이제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실제 가지가 맞닿았는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기 옆으로 누운 소나무 가지가 예, 이 가지 지금 300년 송악리 소나무하고 거의 지금 예, 맞달락 말락하고 있습니다. 맞달락 말락하고 있는데 제가 전에 또 한번 와봤지만은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굽은 소나무를 가지를 잘라놨습니다. 실제는 이게 안 잘렸으면은 제가 봐서는 벌써 만났습니다.
예전에 벌써 만나고 일제시대 해방이 되고 대한독립이 되고 나서 아마 관리상의 이유로 이 나무가 너무 그 가지가 겹쳐서 그늘이 되면은 아래쪽에 햇빛이 안 들어오면 죽기 때문에 여기 가지를 300년 소나무를 자를 수가 없으니까 여기 9번 소나무 이거를 잘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잘라서 지금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다 있는 소나무였습니다. 옛날부터 독립이 되면서부터. 예, 그래서 이 소나무는 서로 다 있고 관리상의 이유로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소나무를 이제 성황리 300년 소나무가 이제 더 문화재로 중요하니까 300년 소나무가 죽지 않게끔 가지가 죽지 않게끔 그 옆에 있는 소나무 가지를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예, 지금 이 소나무는 마을 뒷산 언덕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마을을 전체적으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예, 뒤쪽에서 봐도 나무 수형이 아주 예쁩니다. 멋집니다. 이렇게 쭉 쳐져 있는 그런 전통적인 우리 소나무 수형을 자랑하고 있고 가지가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있는데 송황리 소나무의 솔잎입니다. 솔잎이 이렇게 두 갈래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 우리나라 조선 토종 소나무입니다. 세 갈래짜리 소나무 잎도 있는데 그건 전부 중국이나 일본에서 옛날에 들여왔던 그런 외래 품종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소나무 토종 품종을 확인하실 때는 수형을 봐서는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솔잎을 보면은 이렇게 두 갈래로만 쫙 나와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 전통 소나무 품종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은 성황리 소나무 옆에 이렇게 9번 소나무 옆이 땅으로 기어가는 용처럼 9번 소나무가 있고 300년 묵은 성황리 소나무가 이렇게 멋지게 자라고 있습니다. 요 북쪽에서 북쪽에서 이 소나무를 한번 보시면은 정말 멋진 모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균형이 정말 잘 잡혀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수령도 오래됐고 가지도 구부러져 있고 어디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표피 껍질을 보시면은 약간 밝게 돼 있는 적송 종류입니다. 멋지게 안개 속에서 이렇게 보니까 좀 몽환적인 그런 분위기도 드는 나무네요. 아래쪽에 마을이 있고 이 소나무는 하늘을 쭉 가지들이 뻗어서 올라가고 있고 양옆으로도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멋진 소나무입니다. 가지가 정말 구불구불. 인간이 이렇게 만들 수 없는 자연의 걸작품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런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용들이 하늘을 승천하기 위해서 꾸물거리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아마 이 동네 꼬마들이 어릴 때는 이렇게 뭐 나뭇가지를 타고 놀기에 정말 좋게끔 이렇게 수평으로 가지가 쭉 뻗어져 있습니다. 나무가 지금 너무 처져서 군데군데 기둥을 많이 받쳐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황리 소나무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적인 가치가 충분히 있는 그런 소나무입니다. 앞으로 산불이나 이런 거 없이 앞으로 성황리 소나무 만수무강하고 500년, 700년 장수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